유기견 보호소의 하루는 그 어느 것보다 시끌벅적하게 시작합니다. 바로 요 귀여운 녀석들 때문인데요. 네. 이곳에는 현재 800여 마리의 유기견이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호소 청소와 재정비로 매일 아침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다는데요.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애들 똥물 좀 싸는데 톱밥 깔아주는 거. 11명의 직원이 총 7개 동 무려 138개의 견사에 일일이 새 톱밥을 깔아주는 게 아침 첫 일과입니다. 2시간 넘도록 허리 한번 못 편 채 이뤄지는 고된 작업이지만 견사 청소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거를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네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엄마 마음인 거죠. 이불을 모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강아지들도 이불이 필요한가 보네요. 집에 있는 애들은 다 방석에 앉아있잖아요. 여기 애들은 방석까지 못 대주도 해도 세수하는 건 해줘야 되니까.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걱정은 배가 된다는데요. 하루 종일 좁은 견사에서 지내야 하는 녀석들이 혹여 감기라도 걸릴까 노심초사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답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이불을 깔아주자 냉큼 자리를 잡는 녀석들.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요. 아이고. 마음이 다 놓이네요. 좋은가 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밤새 배고팠을 아이들에게 정성이 담긴 밥과 물을 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먹는 사료 양만 해도요 하루에 무려 250kg이나 된다고 하네요. 산처럼 쌓인 밥그릇만 봐도 와. 노동의 강도가 짐작되시지요? 이게 딱 하루분량이에요. 880마리. 처음에는 밥을 주고 똥을 치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손을 못 놓을 정도였거든요. 해주고 싶은데 무서워서. 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지만 남다른 사명감으로 보호소를 지킨다는 직원들. 그 이유는 상처받고 버려진 강아지들이 더는 아프지 않도록 안아주고 싶어서랍니다. 하늘이도 그런 녀석 중 하나인데요. 무서워하는 거. 쉼터 앞에서 12월 초에 사고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송을 했고 총 7차례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거의 다른 아이들과 보기에 외관상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아이거든요. 엑스레이 상 아이가 골반이 다 이렇게 보시면 흐트러지고 뼈가 다 부러져 있어서 장기 입원까지 해야 했던 하늘이부터 시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 구조돼 왔지만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아이고, 아이고. 다정이 아이고. 그리고 온몸이 진드기 투성인 채로 보호소 인근에서 구조된 아롱이까지. 다행히 지금은 모두 건강하게 보호소 생활에 적응 완료. 행복한 제2의 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진드기만 네, 한적할 만할 것 같은 오후 시간. 하지만 견사는 더 분주해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준다는 미용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 녀석 차례네요. 가끔 건너뛸 수 있지만 엉킨 털을 제때 제거해주지 않으면요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랍니다. 친한 애들은 괜찮을 줄 알고 그냥 안마기 없이 하다가도 조금씩 물린 적은 있어. 경계심이 강한 유기견들을 돌보다 보면 상처는 일상이라는데요. 직원들의 이런 희생 덕분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유기견들. 하지만 밖에서 여전히 또 다른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귀여운 녀석이 거리로 내몰린 걸까요? 구조 요청에 급하게 이동하는 모습. 서울에서 1시간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평군. 그 다리 쪽 그 코너 지는 데에서 지금 네. 몇 달 전부터 믹스견 한 마리가 이곳을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녀석을 안전히 포획하기 위해 출동한 건데요. 네. 밥은 기나 저쪽에다가 통에다가 담아놓고 먹이는 이렇게 주고 물도 갖다 놓고 그런 식이에요. 그 뭐 최소한의 먹이는 줘야 되니까요. 평소 먹이를 준다는 장소로 유인해 포획틀로 안전하게 구조할 계획입니다. 희한하게 밥 먹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포획틀을 설치한 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잡으시네.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죠. 바로 녀석을 유인할 수 있는 특식. 그것도 삼겹살 특식입니다. 더 참기 힘들지. 역시나 냄새를 맡고 코앞까지 접근한 녀석. 오늘 놓치면 언제 또 구조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보는데요. 네. 과연 구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것 같아요. 애가 타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던 바로 그때. 어떠. 허리를 떠들며 굶주려서인지 포획틀 근처로 쉽게 몸을 옮기는 녀석. 생각보다 수월하게 구조에 성공할 것 같지요? 네. 하지만 안 들어가네. 그 후로 한참을 근처에서 서성이기만 할 뿐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경계심이 급기야 입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버립니다. 아이고. 아까 먹이를 놓고 나오실 때 이제 이게 낯선 구조물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경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유기견과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가던 그때 드디어 간다. 조심스럽게 포획틀 안으로 걸음을 옮기는 녀석. 딱 한 뼘만 더 들어가자. 뭐.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번 완벽하게 구조에 성공! 구조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잔뜩 겁을 먹은 듯 보이는 녀석. 숙여 놀라 도망칠 경우 다시 구조가 어려운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마을 이곳저곳을 활보하고 다닌 탓에 제보자와 마을 주민들의 걱정거리였다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구조돼 다행입니다. 하루 동안 버려지는 유기견은 370여 마리. 그중에서 구조되는 녀석들은 10분의 1도 채 안 된답니다. 네. 민간 또는 지자체의 구조활동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유기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구조된 유기견들은 보호소로 이동하기 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혈액검사부터 엑스레이, 그리고 중요한 심장 사상충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운 좋게 사상충에 감염이 안 된 걸로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 보호소로 이동하는데요. 보호소에 입소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같은 시각 보호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여 임시 보호를 마음먹고 강아지를 보러 온 건데요. 평소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던 고마운 분들이랍니다. 조금 더 집에서 받는 케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포스팅을 보고 저희가 임시 보호 받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이지만 한 녀석이라도 좋은 가족과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기만 한데요. 저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이 아이들한테도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인 거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도 입양도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하지만 저녁에도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열일 제쳐두고 현장으로 나간다는데요. 저기 있네요. 이번에는 폐공장에서 유기견 3마리가 목격됐습니다. 그중에 한 마리는 허리에 올무가 걸려있는 상황. 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올무가 살을 파고들면서 감염까지 우려됩니다. 구해줘야겠다. 한시라도 빨리 구조해 치료해야 하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에 몸을 숨기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국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하지만 어디로 숨은 건지 녀석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도 녀석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에 포기란 없습니다. 비어있는 공간들 다 막았고 지금 저 상태로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뭐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 구조는 이어집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 열정을 응원합니다.